I'm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 예,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JTBC 차이나는 클래스의 고조선 역사 왜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3년 6월 4일이죠. 예, 6월 4일 날 방송이 됐는데요. JTBC 차이나는 클래스의 경희대 사학과 강인욱 교수가 출연해서 고조선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문제는 전체적인 뭐 우리의 기원 하이테크 국가 고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처음에 이 고조선의 시간과 공간을 소개함에 있어서 굉장히 큰 왜곡을 저질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보실까요? 자, 우리 역사에 처음에 등장한 고조선이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고조선이 우리 역사 처음이라고 하는 건 거기다 이렇게 국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 이전에 환웅의 나라가 있었고요. 환인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역사의 처음을 고조선이라고 한다. 자, 좋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약 2700년 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막으로 강조하죠. 왜 이걸 강조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예고편 기사에서 보면은 기사라는 거는 보도자료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신문에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면 2700년 전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맞습니까? 고조선이 2700년 전이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방송에서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오래됐네 이렇게 얘기해요. 오래됐네. 아, 이렇게 패널들이 오래됐네, 정말 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고조선의 어떤 위치를 보여주죠. 강역을 보여줍니다. 강역을 보여주고 있죠. 뭐 작게 보여도 아시겠지만 이렇습니다. 요동과 한반도 서북부 지역에 존재한 한반도 한국 최초의 국가다라고 해서 다시 최초의 국가를 이야기를 하면서 요동과 한반도 북부도 아니고 서북부라고 해서 이렇게 국한을 시키고 있어요. 이 지도 보셨나요? 이게 고조선 지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이 패널들이 되게 크다, 엄청 큰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뭐냐면은 아, 이것이 정말 크네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정말 이거에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들은 아, 정말 크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조선의 강역을 이렇게까지 축소를 한다고? 정말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은 어디서부터 이렇게 비롯됐냐면 단군은 신하다. 단군 안검은 호구의 인물이다. 단군 조선의 건국을 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자, 뭐 신석호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해방 이후에 우리 역사를 이끌어간 이병도와 신석호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조선사 편수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이죠. 자, 신석호는 테라타니 휴조라고 하는 일본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단군이 무진년에 즉위하여 처음으로 고조선을 개국했다. 기원전 2333년에 즉위하였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삼척동자도 믿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그 우리 학계에서 이어서 송호정 교수도 단군은 신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의 의미는 무엇이냐. 단기, 우리가 알고 있는 BCE 2333년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의 역사가 반만년이 되는데요. 이 단기는 단기가 우리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서 인식해 왔음을 알려줄 뿐이다. 그 연대가 역사적 사실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박선미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자, 고조선의 건국은 기원전 2333년으로 보는 설은 동국통감에서 비롯된 것인데 그런데 이 연대가 산술된 바탕이 된 것은 송의 소강절에 의한 산출인데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소강절의 그 산출법을 모르는 거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중국학계에서조차 신빙하는 이가 아무도 없다. 아, 중국학계에서? 네, 중국학계에서 신빙을 해야 됩니까? 자,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학계가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가
국립중앙박물관이 공동 주최로 해가지고 우리의 유물을 갖다 보내줬죠. 고대 유물들을 중국 박물관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쓰라는 대로 안 쓰고 어떻게 했습니까? 고조선에 건국의 물음표를 세놨어요. 건국 연도가 없습니다. 언제 건국한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물음표를 써놨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BC 2333년에 건국했다라고 보냈는데 중국이 거절했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항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항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역시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송호정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은 여거동시라고 중국의 요인군과 같은 시대라고 하는 그 연대기에는 연연할 필요가 없다. 기원전 7에서 8세기에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을 때 고조선도 그 어느 지역에서 국가로 발전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에는 뭡니까? 지금 이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차이나는 클라스의 강인욱 교수가 BC 7세기를 얘기를 했어요. 7세기를 얘기를 하고, 송호정 교수가 7세기, 8세기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걸 받아 쓴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 있죠. 거기도 보면 7세기 이전에 고조선이 언제 건국되어 발전됐는지 정확하지 않다. 기원전 7세기에 쓴 중국의 관자라는 책에 이렇게 조선이 언급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7세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초중고 국사 교과서에서도 이 단군의 문화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종문 인하대 교수가 2021년 논문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단군과 관련된 3종 세트라고 할수 있는 홍익인간, 단군 영정, 참성단을 2018년 교육부 고시 162호를 근거로 제작된 교과서에서는 거의 삭제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라고 해서 홍익인간 없어지고요. 단군 영정 없어지고 강화도 마리산의 참성단도 사진이 없어졌습니다. 자, 단군 영정을 보면 거의 모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은. 지금은 모두 삭제됐다.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삭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것은 학생들이 학습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교과서만 배우고 역사 교육을 마치는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단군 영정을 한 번도 보지를 못한 거예요. 단군이 실존하는 인물이라는 걸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화도 마리산 참성단도 삭제라고 국사 교과서에서 교육 이념으로 나오는 홍익인간을 국사 교과서에서 삭제를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강인욱 교수가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어떻게 고조선의 공간과 시간을 축소하는가, 축소 왜곡이죠.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고조선의 대표 유물은 무엇입니까? 고인돌, 비파형 동검, 청동 단추 이런 것들입니다. 자, 보십시오. 자, 여기 보시면은 비파형 동검의 영역이 있어요. 고조선의 영역이라고 보면 된다. 고인돌의 분포 지역이 있습니다. 한반도 남부까지, 제주도까지 다 있죠, 고인돌이. 그러면은 이것을 고조선의 영역으로 보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전부 다 지금 고조선의 강역 범위가 어느 정도예요? 자, 이렇게 고인돌과 비파형 동검이 고조선의 대표 유물인데 이걸 갖다가 고인돌을 탁자식 고인돌로 이제 줄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고인돌이 있는데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탁자식 고인돌로 줄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문제고요. 청동 단추로 보면은 윤내연 교수님의 고조선 강역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좀더 이제 산동성이라든지 이런 동이족이 분포하던 지역, 그리고 고조선의 어떤 영향력 이런 걸 봤을 때좀더더 크게 할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에서 뭐냐면은 윤내연 교수님의 이 고조선 지도는 한반도 남부를 확실하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 복식 문화 지역으로 본 고조선의 강역, 박선희 교수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청동 단추 등의 어떤 복식의 재료 등이 나오는 곳을 살펴보면 비파형 동검과 그리고 고인돌이 나오는 지역과 유사한 강역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조선 강역의 축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주의자들과 일제 식민 사학자들이 한반도 북부에 국한된 소국으로 줄여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희 시류가 대표적인데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단군 신화가 북방 퉁구스 개통의 신화로
한민족, 특히 남쪽의 한민족과는 전혀 무관하고 한민족 전체의 시조시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았습니다.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이렇게 분단시키는 거예요. 분단시키는 동시에 일선 동조론에 영합하기 위해서 한반도 남부를 일본 열도와 하나의 신화권으로 묶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분단시켰다. 자, 이런 건데요. 이러한 이만희 시류의 어떤 그런 논문, 그리고 어떤 발표, 그리고 일제강점기에 우리가 3.1 혁명, 만세 시위가 있었잖아요. 200만 이상이 두달 이상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1920년 교과서로 한국사를 안 가르치는 수는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심상소학 국사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교과서의 어떤 원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역사 내세도 맨 처음에 이렇게 갖다 놨죠. 그런데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까지 교육과정을 거치면서 거의 거기서 판박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식민지 시대 일제강점기의 교과서와 크게 다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십시오. 자, 그 책에 딱 들어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반도의 북부조선이라고 되어 있죠. 한반도의 북부는 고조선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만이 고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부에 누가 들어옵니까? 기자가 들어오고 기자 후예가 쭉 있다가 결국 준왕이 있고 위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사군으로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진행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게 뭡니까?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이 고조선의 땅이 아니고 우리는 단군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지도를 지금 교과서에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 큰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뭐냐면은 이 교과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 이 지도 아닌데 조금 더 다른 지도가 있는데라고 하실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동이족의 분포라는 걸 지워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전 교과서, 1987년부터 2009년까지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실렸던 고조선의 역사 지도인데요. 여기 보시면 연두색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동이족의 분포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 고조선이 이렇구나라고 하는 걸 어느 정도는 알수 있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거를 갖다가 이 동이족의 분포라고 하는 실제적으로 동이족, 우리가 이제 구이라고 하죠. 여기 보면 조이, 남이, 우이, 레이, 어미, 서이, 회이, 방이, 환이, 도이, 견이까지 이런 구이족들이 있었는데 이 동이족의 분포 지역은 우리 민족이 맞죠. 그런데 이거를 송호정 교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70만 이상이 배우는 고등학교 교과서에 어떻게 동이족이 우리 조상으로 배우고 있는 실정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동이족이 우리 조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겁니다. 학계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았다. 학계 입장은 뭡니까? 동이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이족은 한민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역사학계의 입장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압력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국사 교과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동이족의 분포 지역 표시가 사라져버린.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전에 이 동이족의 분포가 있는 지도를 배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이족의 분포라고 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죠. 그러면서, 명칭도 바뀌었어요. 고구려의 고조선의 세력 범위. 세력 범위다. 어느 정도 강력하고 일치하는 세력 범위다라고 했는데 지금 뭡니까? 문화 범위라고 했습니다. 문화. 문화 범위가 이 정도다. 이거는 뭐냐면은 영역 강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렇게 그런 뭐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 주류 학계가 동이족은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하니까 중국 학계는 어떻게 합니까? 아, 오케이. 동이족은 우리 조상이다라고 하면서 산동 속에 동이박물관 만들고 우리는 동이었다. 중국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동이었다라고 막 자신감 있게 얘기하게 만든 것. 그것이 뭐냐면 국내 주류 학계가 동이족은 우리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해방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조선사 편수에서 국사관, 국사편찬위원회가 나왔다. 그다음에 국사 교원 양성소,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거죠. 지금은 뭡니까? 전국 역사 교사 모임이다. 1988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이 교사 모임들에 누가 나갑니까? 지금에 있는 주류 강단사학계의 학자들이 나와서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보면 뭡니까? 이영식 교수가 나와가지고 2023년 또 겨울에 이렇게 교사들 모아놓고서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즘 설치는 사이비들의 문제도 포함해서
가야사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강의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고등 역사 선생님들에게 식민사학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것이 강단의 역사학계다. 그러니까 역사 교사의 연구 모임에도 어떤 책들이 나옵니까? 자, 보시면 똑같잖아요. 이 고조선의 영역이 아니 중고등 그 역사 교사들 모임인데 역사 교사가 교과서에서 가르치는 거하고 교사들 자체의 어떤 교재하고 달라요. 그 영역이 완전히 축소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걸 칠색이라고 주장하고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뭐 백두산을 배제하고 뭐 고조선 시기에 우리가 고조선 시기에 백두산이 우리 영역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그려지고 있다.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나 축소되어서 이런 것들을 학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교과서가 한반도의 남부와 북부를 갈라놨잖아요. 북부 지역만 고조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뭐냐면은 앞으로 이 공간을 축소시키겠죠. 고조선은 사실은 북서부야. 한반도의 북서부와 약간의 어떤 요동 지역이야. 이렇게 축소를 시켜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축소를 시키기 위해서 고인돌이 여러 가지 고인돌, 한반도 남부에도 탁자식 고인돌이 있지만, 탁자식 고인돌이 중점적으로 나오는 곳만 고조선의 영역이다. 그러면서 뭐 미속리식 토기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미속리식 토기는 청천강 이북의 평안북도와 자강도 지방에서 출토된 토기다라고 하면서 거기만이 고조선인 양.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미속리식 토기의 분포 지역을 토대로 고조선의 문화 범위를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속리식 토기는 비파형 동굴과 함께 고조선을 대표하는 표지적 유물로서 이 유물의 분포 범위가 곧 고조선의 영역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결론을 보겠습니다. 단군 조선의 공간 점점 더 축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내영 교수님이나 이런 어떤 민족 진영에서 고조선의 지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과서로 들어오면서 동이족의 세력 범위라는 게 있었어요. 분포 지역이 있었죠. 그게 사라지면서 지금 뭐냐면은 한반도의 북부와 요동지방 쭉 이렇게 모아가지고 고조선의 문화 범위다. 이렇게 해놨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북서부하고 요동 이렇게 쭉확 줄여놓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축소시켜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교과서의 저 그림, 맨 오른쪽에 단군 조선의 강역이 들어갈 것이다.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한 나라가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여기에다가 고조선의 영역에다 그냥 전체 영역에다가 한사군 식민지를 세우고 그 아래쪽에는 뭡니까? 남쪽에 임나일본부 세우고 한사군 400년, 임나일본부 200년, 600년 동안 식민지를 겪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게 바로 식민사관이에요. 근데 지금 식민사관이면서 모든 걸 한반도에 집어넣는 반도사관입니다. 근데 지금도 역시나 한사군 한반도설, 임나 한반도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자, 고조선의 강역은 무엇입니까? 고조선의 대표적인 유물로 보아도, 문헌으로 보아도, 그 무엇으로 보나, 고조선의 강역은 지금 윤내연 교수님, 박선희 교수님의 이 지도보다도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이 차이나는 클래스, JTBC 차이나는 클래스, 그리고 강인욱 교수가 맨 처음에 고조선을 소개하면서 그 시간과 공간을 교과서보다도 대폭 축소한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우리 교과서를 학계에서 그렇게 바꾸겠다라고 하는 의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왜곡 축소하겠다는 거예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은 단군 왕건 완전히 허구의 인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허상의 고조선을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강인욱 교수는 뭐 하이테크의 국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7세기부터 뭔가 이게 청동기 등장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네? 반성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독립운동 역사가들이 전부 다 단군 왕검의 영정을 갖다가 만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슴에 품고 그리고 청수를 모시고 기도를 하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은 전부 다 역사가였어요. 그래서 단군과 그 다음에 배달국의 역사 이런 것들을 파헤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이후에 우리의 역사를 누가 이렇게 갉아먹고 있습니까? 단군 조선의 시간과 공간을 이렇게 축소하고 있는 것이 2023년의 현실이에요. 동북공정이 점점 더 역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예, 오늘 이 시간의 공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You are my best friend, and we've got some things to do.